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소중한 일들과 가치 있는 성공은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이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에서 다양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관심 두지 않는 이들에게 깊고 진지한 생각을 두는 사람에 의해서 따뜻한 봉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들을 위하여 찾으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먼저 각자의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 인생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생각은 얼마나 멀리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생각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개인적인 선교지가 보다 넓고 많은 주를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생각이 가난하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생각을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